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가볼 곳은 이집트 국방부 건물입니다. 이집트 카이로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집트는 북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나일강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나일강을 따라서 도시와 초원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나일강 유역으로 그나마 초록색이 많이 보이죠. 이집트 수도이자 최대 도시 카이로도 나일강 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집트 나일강 하구에는 이렇게 농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집트 하면 또 수에즈 운하가 유명하죠. 똑바르게 직선으로 수에즈 운하가 하여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농업 지역도 보이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물이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스프링클러? 사막에서 물을 끌어와서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집트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곳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해요. 카이로 시내를 보시면은 이렇게 도시계획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이죠. 구도시 지역과 다르게 신도시 구역은 반듯하게 정리가, 구획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살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거 보면 여기도 카이로도 되게 깔끔하고 살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쪽 지역에 한해서 신도시는 어디나 깔끔하고 살기에 괜찮죠. 아무튼 이 구획 정리의 끝판왕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지도에 보이고 있습니다. 어딘지 확인되시나요?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여긴데요. 이게 뭐같이 보이시나요? 이거 위성사진이라고 얘기 안하면은 이거 뭔가 싶겠죠?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건물을 지어놨는데요. 네, 여기가 바로 이집트 국방부 청사라고 해요. 정확한 크기가 지금 가늠이 안되는데 펜타곤보다 훨씬 클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이 원 하나가 얼마나 되나 볼까요? 건물 하나는 약 300m 정도 크기가 되네요. 이 원 둘레를 한번, 이 원의 지름을 한번 보면은 약 2.3km. 지금 여기도 이렇게 동그랗게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 건가? 이 대칭을 완성하려면 약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엄청난 스케일로 기가 막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보면은 층이 꽤 높아요. 하나 둘 셋 넷 한 5층 정도 돼 보이는데 이 건물 하나하나를 보면은 약간 펜타곤처럼 여러 겹으로 지어진 그런 구조인데 그런 건물이 엄청 지금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놀랍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지을 생각을 했을까? 이런 건물 모양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일단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우면 된 거죠. 돈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관리비 모르겠고 그냥 아름답다. 정원 보세요. 정원 편안하죠. 아, 지금 여기가 공사가 끝난 상황은 아니고요.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아, 정원 좀 보세요. 여기 약간 3스타 이상들이 사는 그 공간 같은데 가운데는 국방부 장관, 옆에 4개는
육해공 해병대 참모총장 딱 살면 딱인데 정원도 아주 기가 막히죠. 대칭이 여기는 약간 쓰리스타들 사는 곳. 봐봐, 여기는 이제 투스타. 투스타들은 여기. 원스타 이 동네. 그다음에 대령은 여기. 여기 집 작은데 여기는 중령 이하. 야, 여기 로타리도 기가 막히죠.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하죠. 빙글빙글 돌아서 원하는 길로 가는 구조. 회전 로타리, 회전 교차로를 라운드 어바웃. 근데 진짜 스케일이 정말 말이 안 되네요. 국방부가 이렇게 멋있을 일인가? 굳이? 이거 이렇게 잘 지을 돈으로 비행기 좋은 거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잠수함을 좀 사든가? 이집트가 지금 그렇게 형편이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럴만 하니까 이렇게 짓겠죠? 한창 건설 중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공사가 한창인 모습이네요. 아직까지 그렇게 완성된 모습의 사진은 별로 없네요. 여기 다 지어지면은 아마 국제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될것 같아요. 언젠가 해외 뉴스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집트 국방부 청사,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이집트 국방부 청사 한번 구경하고 왔습니다.